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유튜브 팬분하고 제가 낚시를 같이 했습니다. 유튜브 팬분들께서 두 사람이 어저께 같이 동출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선물을 하고 갔었습니다. 아직까지 새건데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새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비 오는 관계로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제가 뭐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펭수에 없생긴데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 노란 거 보이시죠? 요 노란 거 이게 낚싯대 거치대입니다. 자, 이게 지금 거치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는 지금 안 보시죠? 하나는 제가 잠시 뺐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요 옆에다가 이렇게 낑가주면 이게 낚싯대 거치대가 됩니다. 요 낑가줄 때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낚싯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무 까딱 없지. 두 손 다 떼섭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자로 일자수로 이렇게 바로 가는 기고요. 자, 또 빼가지고 젤 밑에다가 꽂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젤 밑에다가 꽂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젤 밑에다가 꽂아보면은 지금 요 낚싯대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낚싯대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지금 손잡이는 바닥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 붙어도 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이어도 되고 이거는 마음대로 조절되거든요. 요 앞에 것도 마음대로 조절됩니다. 저는 지금 제일 위에 꽂아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그려줄 때야 이렇게 따그닥 지금 써놨지 이게 다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밑으로 이래 되면은 이래 쪽바로 이래 가면 바람이라도 아무 좀 덜 타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집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만들어 봤는데 뚜껑을 열게 되면은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이게 요 낚싯대 거치대가 이거 제가 진짜 오래전에 사놓은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 아이스박스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좋네요. 저는 낚싯대 상 받침 때 그걸 안 가져 돌아다닙니다. 안 가져 돌아다니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쭉 펭귀리에서 낚싯대 거치대를 하나 놓고 낚시를 막 하잖아요. 그게 자체는 저는 잘못돼 있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거치대에 이렇게 그 해놓고 하면은 추가 안에서 많이 움직거리게 됩니다. 이 줄이 낚싯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제가 낚싯대를 갯바위에 이렇게 무조건 놨습니다. 갯바위에 이렇게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낚싯대를 갯바위에 안 놓고 이제 이렇게 한번 거치대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에 물건이 들어간다 하면은 안에 물건이 뭐 얼음 넣고 일한다면은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더 힘이 있겠죠. 그쵸? 오늘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본 게네 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 이래서 지금 그래 영상을 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진짜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여기서 낚시를 안 할 때는 릴은 일단은 빼보시고 이렇게 채끼 주면은
이거는 자체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고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거를 뭐를 했냐면은 이게 요게 요 지금 영상 자체에서 보이려는 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피스 못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피스 못 조금 긴 거 한 요 정도 되는 거를 지금 박았습니다. 요 아이스박스 못 뚫고 나올 정도로 되는 길이만치 요 안에 안 공간에 지금 하나도 안 뚫리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 보면은 요 밑에 이래 보면은 지금 요 밑에 이래 지금 전부 다 깨끗하잖아요. 요 밑에 한번 봐주세요. 피스 못 안 뚫고 나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낚시점에 가면은 지금 팔란가 안 팔란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파신다 하면은 예, 아이스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좀 이 큰 거 사도 괜찮고 큰 거 사도 괜찮고 뭐 큰 거 사면은 아무리 봐도 낚시 받침대가 더 올라오겠죠. 더 올라오고 더 좋겠지. 그런데 이거 자체는 큰 거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딱 맞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딱 맞지를 않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똑같는데 그런데 큰 거 같으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지금 작은 치수입니다. 작은 치수인데 여기 지금 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안에 보면은 여기 지금 글자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작은 치수 좀 작은 치수거든요. 그런데 요거 한 단계 바로 위에 거 여러분들 한 단계 바로 위에 거를 구입을 하시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작은 긴데 또 저는 또 묵은 거를 또 많이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본 겁니다. 오늘 영상은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요 밑에 요 안쪽 편에 요 안에 보면은 요 안에 보면 노란 게 있잖아요. 노란 게 이것만 버튼만 딱 눌리주고 여러분들 빼시면 됩니다.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돼요.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절만. 그리고 완전히 걸었을 때는 따끄닥하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밀고 나가면은 따끄닥하고 걸리에요. 여기서 자 따끄닥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은 여기 몸 빠져나오거든요. 뺄 때는 눌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그대로 놔놓고 요것도 조절이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절 다 되는데 한 군데 거는 앞에 거는 그대로 놔놓고 요 뒤에 것만 이것만 조절만 해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빼고 엮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끄닥 그쵸? 소리는 간단하지요. 자 낚싯대 접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뭐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낚싯대 오늘 거치대를 아이스박스에 낚싯대 거치대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